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돌곰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프리수찬 김수찬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김수찬 씨가 아이돌의 트로트 도전에 대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지난 10일 오후 8시에는 김수찬 씨와 나태주 씨가 출연한 엠넷 TMI 뉴스가 방송이 되었는데요. 이날 방송에서는 깜짝 트로트 음원을 낸 아이돌은 이라는 주제로 차트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에 전현무 씨는 김수찬 씨에게 아이돌이 트로트 곡을 발매하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라는 질문을 건넸는데요. 이에 대해서 김수찬 씨는 트로트가 전 세대에 스며들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정말 좋다고 생각한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아이돌이 트로트 곡을 발표하면 내 신곡 발매일을 미룰 것 같다. 그러다 내 신곡은 내년에 나올 수도 있다 라고 덧붙여 웃음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어디서든지 김수찬 씨의 이 예능감은 빠지질 않네요. 김수찬 씨의 신곡 발매 예정일은 바로 오는 7월달인데요. 제가 한번 이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었죠. 뮤직비디오도 다른 트롯맨들이 참여를 하면서 김수찬 씨를 지원 사격했는데요. 김수찬 씨가 많은 기대를 해도 된다고 밝힌 만큼 정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수찬 씨의 신곡과 관련된 소식이 나오면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김수찬 씨가 비디오스타에 출연을 한다고 하는데요. 앞서 MBC 에브리원 예능 비디오스타는 뜨끈뜨끈한 예능 대세들이 모였다. 최고의 여성 MC들이 이끄는 라디오스타 스핀오프 프로젝트 비디오스타, 라디오스타보다 더 독하고 더 웃기다. 새로운 예능 원석 발굴 고퀄리티 정통 토크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11일 트로트 특집으로 진행된 비디오스타에 김수찬 씨를 비롯한 6명의 트로트 가수분들이 참여를 했는데요. 이날 녹화에서 진솔한 토크는 물론 트로트를 부르며 흥을 아주 많이 끌어올렸다는 후문이 있는데요. 그 중에 신예 트로트 가수분들과 트로트 대선배분들이 함께 호흡을 맞췄다는 점이 기대 포인트라고 알려졌습니다. 특히 내일은 미스터 트롯에서 함께 출연을 했었던 김수찬 씨와 신성 씨 그리고 신인선 씨의 호흡도 궁금증을 높이고 있는데요. 이날 진행이 된 녹화분의 방송 일자는 아직은 미정이기 때문에 방송 일자가 공개가 되는 대로 바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에도 김수찬 씨의 예능 출연 소식인데요. 역시 예능감이 너무 좋다 보니까 많은 곳에서 부르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김수찬 씨가 맛있는 녀석들에 출격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앞서 컴디TV 맛있는 녀석들은 소문난 맛집 이미 가볼 만큼 가봤고 먹을 만큼 먹어봤다. 먹어본 사람이 제대로 된 맛을 아는 법, 맛 좀 아는 녀석들의 친절한 고급 먹방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12일 김수찬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오늘 알찬 하루 비디오스타 녹화 재밌게 끝내고 맛있는 녀석들 녹화까지 준호 형님, 민상 형님, 세윤 형님, 민경 누나, 영길 형님이랑 폭주 방송, 버스에 이어서 개그계의 대들보 선배님들과 즐거웠던 맛있는 녀석들 녹화까지 해결하고 집 갑니다. 더 많은 사진이 있지만 차차 올리기로 라는 총 5장의 사진을 게재를 했습니다. 공개가 된 사진 속에서 김수찬 씨는 김민경 씨, 김준현 씨, 유민상 씨, 송영길 씨, 김준호 씨와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져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뭔가 느껴지십니까? 김수찬 씨 빼고 전부 다 개그맨과 개그우먼 출신입니다. 그 사이에서도 독보적인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는 김수찬 씨의 모습이 정말 눈에 띄지 않겠습니까? 이 사진에서 김수찬 씨는 훈훈한 비주얼은 물론 그들의 친밀한 분위기가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김수찬 씨가 출연한 컴디TV의 맛있는 녀석들 편 방송 일자도 아직은 미정입니다. 그렇기에 방송 날짜가 공개가 되는 대로 바로 또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소식입니다. MBC 복면가왕 막걸리의 정체가 바로 김수찬 씨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14일 오후 6시 20분에는 MBC 예능 복면가왕이 방송이 되었는데요. 이날 복면가왕에서는 130대 가왕 자리를 놓고 사투를 벌이는 참가자들의 모습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1라운드 대결에서는 막걸리와 와인이 도시아이들의 달빛 창가에서를 선곡하고 성숙한 보컬로 무대를 펼쳤습니다.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라서 정말 귀 쫑긋하고 들었는데요. 이에 판정단들은 심취한 모습을 보여 시선을 사로잡았으며 이날 판정단으로 출연했던 스바로티 김호중씨가 막걸리 같은 경우엔 손동작에서 누가 봐도 바로 알만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아닌가라며 자기도 모르게 제스처가 새어나왔다라며 웃어 보였는데요. 역시 아 바로 김수찬 씨라는 걸 알아차리신 것 같은데요. 사실 아 누가 들어도 독보적인 음색이기 때문에 아 알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막걸리는 아쉽게 탈락을 하며 양수경 씨의 사랑은 차가운 유혹을 열창하며 정체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막걸리의 정체가 바로 김수찬 씨였던 게 밝혀졌는데요. 이에 김수찬 씨는 저는 미치는 줄 알았다. 개인기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거라 나름대로 준비를 하긴 했는데 그냥 할 걸 그랬다. 차라리 웃기기라도 할 걸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김수찬 씨는 즉석에서 남진 씨, 송대관 씨의 성대모사와 모창을 보여주며 아 저는 애교가 많다라며 매력을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김수찬 씨는 오늘 이 무대를 여왕님들께 바치고 싶다며 저희 팬클럽 회원분들을 여왕님이라고 부르는데 제가 복면가왕에 나왔으면 좋겠다고 많이 응원을 해주셨었다. 모처럼 기회가 돼서 멋진 무대 보여드리려고 나왔다라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다소 결과가 아쉽긴 하지만 아 저는 김수찬 씨의 무대 아 너무 멋지게 잘 봤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김수찬 씨가 팡팡 세일 주간에 출연을 합니다. 앞서 팡팡 세일 주간은 오는 20일부터 28일까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북 포항시에서 개최가 되는데요. 이는 6천여 곳 이상의 외식업, 이 미용업, 도 소매업체가 전 품목을 10% 이상 할인 판매합니다. 이에 포항시에서는 참여 업체 인증 깃발을 부착하는데요. 첫날인 20일 오전 10시부터 죽도시장 특설 무대에서 경제회복 실천 선언식 및 붐업 콘서트를 열어 소비 진작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붐업 콘서트에서는 김수찬 씨를 비롯 한 나태주 씨, 홍자 씨가 출연을 하는데요. 이에 관하여 포항시 일자리 경제 국장 측에서는 많은 시민이 참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꼭 마스크를 착용해달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김수찬 씨가 출연하는 팡팡 세일 주간 붐업 콘서트는 오는 20일 오전 10시에 진행이 되니까요. 이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수찬 씨가 행사면 행사, 예능이면 예능, 그리고 음악이면 음악까지 곡 신곡도 발매가 되죠. 정말 다양한 부분에서 활약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멋진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김수찬씨 화이팅이고요. 크게 화제가 되었던 프리수찬 김수찬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별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